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3프로TV의 2021년 야심작 백브리핑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2만 명가량의 시청자분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저희 마무리할 때 얼마나 네. 될지 이보다 더 늘어나면 2프로 덕분이고 이보다 빠지면 안 기자 때문이다. 옆에 안 기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승찬입니다. 네. 자, 이제 일주일째입니다. 백브리핑. 낮빛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월요일만 해도 산뜻하게 시작했던 것 같은데 네. 갈수록 참 체력이 떨어지네요. 어허 어허 점점 더 밖으로 나와 계세요. 밥 먹으러 가지 마란 말이야. 우리도 밥을 잘 못 먹잖아요. 맨날 밥을 못 먹는데 이게 단점이 네. 끝나고 나서 먹어요. 밤 10시에. 안 돼. 밥. 그 오후 6시 이후에 먹는 밥은 네. 완전 살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세 배로 살로 갑니다. 아, TQQQ라고 아세요? 아. 나스닥 레버리지 세 배 네. ETF. 네. 네. 백브리핑 1시간 들으시면 러닝머신 3시간. 좋네요. 효과가 네. 있다고 네. 입증됐습니다. 예, 함께 모여서 러닝머신 3시간보다는 이게 편하잖아요. 좋아요. 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우리가 준비했죠? 준비하고도 잊어버렸어요. 저 오늘은 주인장백 브리핑은 예. 오늘 뭐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니까 4단계 격상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투자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분이 해당되는 거니까 한번 오늘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 좀 해보자. 다음 주부터 요거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네. 뉴스 찾아보면 되는데 네. 귀찮으니까 귀찮은 분들을 위해서 그냥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만 예. 한번 해드리고 예. 그 또 최근에 그 디지추싱 중국에서 이제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거와 관련된 외신들도 좀 있어서 그 도대체 구조가 뭐라서 문제가 되는 건지. 디지추싱. 네. 디지추싱. 궁금한 게 있었어요, 사실은. 네. 디지추싱이 중국 회사라면서요. 네. 그런데 미국에 상장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상장한 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래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조금 간단히 설명을 그거 알고 드릴까. 계시면 네. 이제 굉장히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예, 예. 좋은 콘텐츠 여러분들의 그렇습니다. 자존감을 살려주는 콘텐츠도 함께 준비했고요. 또 어떤 게 있죠? 아 그리고 뭐 중국 폴더블폰이 많이 나온다고 하길래 이것도 한번 접는 휴대폰 그렇죠. 이렇게 접느냐 이렇게 접느냐 뭐 차이가 네. 있는데 폴더블폰에 대해서도 뭐 간단히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처음 그 휴대폰 쓸 때도 폴더블이었는데. 정말요? 접히는 거. 2G폰 이렇게 폴더. 세상은 돌고 돌아요, 그죠? 다시 접히는 시대로 네.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일당백 인터뷰에서는 네. 오늘 저희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선경제 듣는 분들은 많이 아시죠? 네, 예, 이분하고 또 재테크 관련한 중요한 뉴스들 네. 정리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또 지갑과 금고와 통장까지도 챙겨드리는 좋은 방송. 오늘 금요일 저녁이니까 네. 뭐 주식 투자만 해야 될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금융 상품도 있고 네. 재테크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예, 뵙겠습니다. 광고가 지금 몇 초 나가죠, PD님? 20초 기다려 보십시오. 예, 20초만 있으면 또 나옵니다, 저희들. 네, 잠깐 광고 듣겠습니다. 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자, 오늘은 안승찬 기자의 또 주인장 백브리핑입니다. 보통은 주인장이 편하고 네. 세입자가 좀 불편한데 제가 네. 세입자잖아요. 여기 네. 주인장 안승찬 기자예요. 아, 제가 주인장이었어요? 네. 근데 주인장이 백브리핑 다 해주니까 난 굉장히 편해요. 아, 진짜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요즘.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던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4단계로 격상됐어요. 네. 4단계로 격상되면 어떤 게 달라지는지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데 네. 이거는 정리해드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시간 아껴드리는 거니까 기사 굳이 안 보셔도 되게 예, 일단 뭐가 달라집니까? 일단 뭐 기사를 보신 분들은 이제 12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4단계 수도권에서 4단계가 시작되잖아요. 네. 오늘 점심때도 제가 굉장히 사람 많은 식당에 갔는데도 사람이 없더라고요. 뭐 여의도에서도 햄버거. 햄버거. 그래서 포장해서 먹었죠. 저도. 근데 정말 사람이 없고 벌써부터 네. 그런 분위기던데 낮에는 지금처럼 4인까지 모일 수 있고 네. 밤에는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거는 뭐 뉴스 보셔서 다들 아실 거예요. 밤에는 2명만 모여야 돼요? 밤에는 2명만 모일 수 있다.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할 수 있다. 낮에는 4인까지. 밤에는 그럼 3명, 4명 못 모입니까? 절대? 못 모입니다. 근데 유일한 그 예외가 있어요. 예. 그 전에는 지금 이렇게 4단계 올라가기 전에는 직계 가족은 4인 이상 할 때도 네. 예외로 허용을 해줬어요. 5명, 6명도 모일 수 있다. 모였다. 직계, 예. 직계 가족은 가족들이다. 예. 근데 이번에 4단계가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바뀐 건 직계 가족이면서 예. 동거인이어야 한다. 한 집에 살아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이, 좀 이 표현을 프로... 좀 달리해 주시. 동거인 같은 집에 사는 사람. 어, 그렇죠. 그죠? 깜짝 놀랐잖아. 아, 좀 그런가요? 예.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따로 사는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하러 왔을 때 그건 안 된다. 그게 이번에 4단계에서 바뀐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월요일 날부터 이제 저녁에 이제 뭐 내 식구가 저녁 먹으러 갔다. 예. 그러려면 이제 가족 관계 증명서라든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있어야지 뭐. 가족은 4명까지 가능한데. 네. 남남끼리는 2명만 가능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큰 불편 없겠네요. 소개팅은 가능한 거예요. 아직 가족 관계가 아니면 2명이면 되니까. 네. 네. 2명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가족이면 4명까지 가능하고. 예. 그렇고 가족이면 그 동거인까지 동거 한 집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그게 가장 가능하다. 인정하다. 인정해 준다. 5명이나 6명도 해 준다. 그것까지는 해 준다. 거기 차이가 있군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번 4단계에서 제일 바뀐 점이고. 네. 또 하나는 그 전까지 왜 백신 인센티브라고 백신 맞은 사람은 4명 카운트 할 때 빼줬잖아요. 인간 취급 안 했죠. 그래. 이거는 예. 또 이번에 없어졌어요. 아, 다 카운트다? 다 카운트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심각한 상황으로 가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그거 일일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 맞았어요 하면 믿어야 되는데 네,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강경하게 백신 인센티브도 뺐고 예. 학교도 이제 뭐 지금 며칠씩 나가고 그랬잖아요. 정격 원격 수업으로 전환. 예. 그러면 지금 2주간 진행되니까 그러면 이제 방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월요일부터 학교 안 가서 방학까지 쭉 이어서 학교는 안 가게 되는 네. 그런 건데 조금 특이했던 게 이런 게 있어요. 수도권은 다 지금 4단계로 들어갔는데 강화하고 웅진은 빠져 있어요. 아, 수도권 전체가 다 하는데 서쪽에 강화도 웅진까지는 그럼 강화도 웅진은 5명, 6명 가서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된다? 네. 가족은. 가족은 지금 4인 이상만 유지가 돼. 예. 아니 8명까지 여긴 2단계니까 8명까지 먹을 수 있어요. 가족 아니라도. 네. 왜 여기에 빠졌냐면 부서 회식은 그러니까, 당분간 강화도에서 그러니까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이게 어디 한 군데를 원래 이렇게 그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 풍선 예.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빠져나가서 네. 거기, 그럼 우리 회식을 저기 가서 하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설마 안 가실 테지. 그렇죠. 강화 웅진은 너무 좀 생활권이 너무 멀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좀 빠진 거고. 저희 채팅창에서는 2명만 남남은 2명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소개팅하면 주선자는 바로 가야 되는 거냐. 다른 분이 댓글 다셔서 원래 소개팅은 주선자는 빨리 가주는 게 좋은 맞아요, 거다. 맞아요. 문자로만 하고 그냥 뜨거운 그래야지.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일단 지금 정부에서 2주라고 발표했는데 그 방역당국 설명은 2주 이후에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앞으로도 좀 상황 더 갈 수도 있다. 2주는 더 갈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분위기가 심각하니까 예. 그렇게 돼 있고 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사적 모임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낮에는 4명, 오후에는 2명, 6시 이후에는 2명인데 그 사적 모임에 뭐가 들어가느냐. 돌잔치, 칠순잔치 이런 것도 다 사적 모임이다. 그렇죠. 예. 그런 걸로 들어가고 사적 모임이 아닌 유일한 예외는 결혼식하고 장례식. 그럼 돌잔치, 칠순잔치도 4명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 이거 참 엄마 아이 손님 하나. 네, 그래서 아. 결혼식하고 장례식만 네. 이 가능하고 결혼식 장례식은 총 인원 50명까지는 되는데 친척들만 참석이 가능해요. 네. 나를 기준으로는 8촌까지 배우자를 기준으로는 4촌까지. 아, 그러니까 피 섞인. 네. 그냥 외부 손님은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뭐 이거 그렇습니다. 정리해드리는 김에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와서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면 예. 미국 화이자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용 부스터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오늘 외신이 났더라고요. 한 번 더 맞는 이 백신은 예. 델타 변이도 잘 막는다. 막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 번 맞았는데 6개월 이후 지난 사람은 이게 효과가 떨어지더라. 예. 그래서 이 부스터용 백신 델타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부스터용 백신을 지금 개발 중이고 다음 달 중에 긴급 승인할 거다 이런 외신이 있던데 예. 지난번에 나오셨던 이 천은미 이대 교수님도 왜 이거 한번 만든 mRNA 한번 만든 거니까 좀 금방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 한번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지금 요즘 심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기대를 합니다. 부스터 백신도 곧 나올 것 같으니 조금만 잘 참아보자. 네. 가끔 업무상 모임이다, 업무상 회의다 해서 5명, 6명 된다고 하는 적 있었잖아요. 네. 예. 그건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그 아예 기업들도 다 웬만하면 재택근무하고 예. 회의하지 말고 아예 기업들이 이미 뭐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대부분. 네, 회의를 사적 모임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가 약간 애매하긴 하던데. 그러니까 업무상 모임은 5명, 6명 회의해도 된다 카페에서. 그러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어, 안 되겠죠. 요거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더라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의를? 네. 재택 지금 다 재택하고 지금 그렇게 해야죠. 지금 이 시국이 엄중한데 지금 회의가 중요합니까? 근데 저희는 왜 재택 안 하고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두 명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자, 다음 뉴스. 네. 중국 디디 추싱이 미국에 상장했다는 이유로 많이 혼나고 있다는 혼났죠. 뉴스는 예, 전해드렸을 예. 거예요. 중국 당국이 새로 가입자 받지 말고 너희들 잠깐 이리 와봐라 이런 얘기 했다고 들었어요. 왜 중국이 자꾸 그렇게 잘 나가는 IT 업체들 시비 거는지는 이런저런 분들한테 많이 여쭤봤는데 네. 딱히 뭐 정확한 설명이 잘 정확한 없죠. 설명은 없고 네. 뭔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국가와 비슷하게 파워를 갖고 있는 중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다는 말도 있고 또 뭐 중국에는 뭔가 이렇게 상장하고 뭐 부자가 되고 그러면 또 한 번씩 뭐 그런 것도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중국의 업체들이 왜 자꾸 그 나가느냐? 미국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미국으로 갈 때 실제로는 이 기업이 가는 게 아니라 무슨 페이퍼 컴퍼니를 상장한다는데. 그러니까요. 예, 아. 그 원리를 좀 알고 싶다. 이게 거예요? 제가 하여튼 오늘 보니까 블루본거 통신에서도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의 해외 상장을 아예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중국 기업들이 뉴욕 증시나 해외 증시로 나가는 걸 약간 암묵적으로 용인해줬어요. 중국이 원래는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원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도 많고 예. 아예 이 업종 이 업종은 아예 외국인 투자 절대 안 된다 하는 것도 많거든요. 예. 그러면 통신 IT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해당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외국에 투자할 수 있었던 편법은 뭐였냐? 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회사가 직접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상장시킬 때. 네. 이게 그 설명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VIE 구조라는 건데 예. 조금 복잡한데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주 간략하게 중국에 아 이게 칠판 있죠. 칠판을 쓰면서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저희가 TV가 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케이펙스라고 하죠 이게 카펙스. 네. 네. 설비 투자. 설비 투자. 네. 10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하기로 저희 이사회에서 결정했고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책 예. 때문에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아, 조금 어수선합니까? 죄송합니다. 네. 자 아무튼 아주 여기다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밑에 이제, 가린단 아니,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들어야 돼. 아, 간단합니다. 해드릴게.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중국 여기가 중국이에요. 여기가 중국. 여기는 중국. 여기는 미국. 여기는 중국이에요. 중국. 여기는 미국. 아 힘들다. 아 힘들다. 예. 그러면 중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상장하려면 네. 바로 여기 가서 상장하는 게 아니고 여기 케이프만도 같은 일종의 그 도세 회피처 같은 데 있죠. 네. 여기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듭니다.
누가 여기 이 친구가 중국 여기다 중국에 있는 창업자가 예. 자기 지분을 받아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요. 예. 여기에 자회사를 또 하나 만들어서 이걸 미국에 상장하는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하는 건 사실 네. 아, 아. 칠판맨 등장했습니다. 칠판맨. 예. 미국에 상장하는 건 사실상 껍데기가 상장하는 거예요. 제 말은 껍데기가 상장이 어떻게 되느냐. 네, 그게 어떻게 되느냐. 껍데기인데. 이거 껍데기잖아요. 예. 그리고 이 회사랑은 지분 관계도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상장하느냐. VIE라는 미국의 회계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Variable Interest Entity. 그러니까 가변적인 이익 실체 구조예요. 예. 네. Variable VIE입니다. VIE. 예. Variable Interest Entity. 이게 뭐냐면 미국에 예전에 앨런 회계법 회계 부정이 있은 이후에 좀 회계를 강화하자고 해서 너무 이런저런 돈을 빼가지 말라고 해서 사실 만든 회계인데 지분이 연결이 안 됐더라도 사실상 이익을 공유하는 애들은 하나의 회사로 보고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런 미국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회사가 실체인데. 네. 여기 있는 시고 여기는 여기는 페이퍼 여기 컴퍼니고 페이퍼 컴퍼니의 자회사인데 아무런 연결도 없는 지분 연결이 없는데 서로 무선인데 네. 근데 너희는 현실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로 보이니까 너희는 얘는 얘의 이익을 여기다 반영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둘이 어떻게 공유합니까? 이 회사가 잘 되면 이 페이퍼 컴퍼니도 잘 돼야 되고 그렇죠. 이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얘도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네, 네. 어떻게 무선으로 연결된 이 아무 관계도 없는 회사가 그게 되냐고요. 그거를 여기서 예를 들면 이 회사에서 돈을 빌려줘요. 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합니다. 대출. 상장 자금을 여기서 받았겠죠? 네. 그러면 여기다 대출을 해줘요. 예. 그리고서 이 회사의 지분을 뭐 조금씩 다른데 주식을 담보로 받아요. 아, 돈 주고 주식 받고? 예. 그러니까 둘 간은 계약 관계만 있는 거예요. 지분 관계가 없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회계 제도는 이런 경우에도 어차피 너희들은 같은 애들 어차피 그러니까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로 보인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법적으로는 다른 회사인데 서로 피가 안 섞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냥 남녀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혼인서약서 하나 쓰고 네. 서로 뭐 그 계약서 하나 주고 받고 아니 오히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이혼은 했는데 네. 현실적으로 같이 사는 부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서로 남남이에요. 근데 서로 돈도 빌려주고 그럼 너 이 돈은 어디서 받았냐? 그럼 저 사람이 빌려줬습니다. 네. 이렇게 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법적으로는 그걸, 다르나 그걸 인정해준다. 그걸 인정해줘요. 그래서 이게 VIE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런 구조를 이용해서 중국 기업들이 이제 상장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게 사실은 편법이잖아요. 편법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그동안 용인을 해줬죠.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거 철저히 막겠다 하는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아, 진짜 전자칠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칠판만 힘들다고 좀 빨리빨리 설명 끝내라. 칠판이 부들부들 떨리지 않느냐 지금. 하여튼 네. 그런 겁니다. 대충 이해하셨죠? 아, 듣고 나니까 굳이 칠판은 필요 없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드네요. 네. 어쨌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제도 때문에 가능하다고? VIE 구조의 상장. VIE 구조. 예. Variable Interest Entity거든요. 네. 요거 하나 외워두시면 어디 가서 아는 척하시기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보통은 그런 것도 있어요. 즉 우리나라의 주식을 네. 그 DR이라고 해서 네. 그런 해외 상장하는 거 해외 상장할 때 주식을 상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주식 교환권을 상장하는 거죠. 그렇죠. 마치 파리바게트 케이크 교환권처럼 그게 사실상 케이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상장하거든요. 보통 삼성전자 DR 같은 거. 그러면 간단한데 중국은 워낙 이 이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워낙 강하니까 아예 법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분리하는 그런 식으로 한 것 같고. 오늘 어제 오늘 이렇게 외신들을 좀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디디 출신 같은 경우에도 무슨 뭐 데이터 안보 대외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데이터 안보 때문에 우리가 그런다 네. 하는 게 이제 대외적인 이유지만
뭐 중국이 이미 다 디지추싱 데이터는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량한 중국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게 싫어진 거 아니냐 이제. 처음에는 그게 어찌 보면 외화 획득일 수도 있고 예, 예. 중국 기업이 미국 가서 상장해서 돈 받아오면 그게 미국 돈 바로 받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워낙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뉴욕 시장에 상장하면 워낙 큰 자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많이 나가려고 했던 것도 있는데 아마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차이나 텔레콤 이런 중국 통신회사들 한꺼번에 상장 폐지시킨 적 있잖아요. 예. 이때 홍콩에 있는 중국 주식도 그냥 한꺼번에 많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 몇 번의 사례들이 있었고 게다가 제 외신에 이런 해석이 있던데 작년 말에 미국이 외국 기업 책임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어요. 외국 기업 책임법. 이게 뭐냐면 2025년 때 앞으로 3년 이후부터는 네. 미국에 상장된 외국 기업은 그 외국 기업이 그 나라 정부에서 외국 정부에서 세웠거나 혹은 외국 정부의 강한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걸 입증해라. 다시. 그러니까 다시 못 알아들었어. 미국에 상장된 회사인데 네. 네가 외국 회사예요. 그럼 외국 회사의 경우에는 그 회사가 예를 들면 중국 회사다. 네. 그럼 네가 사실은 중국에서 설립한 회사 아니야? 그러면 중국 정부의 통제를 네. 너희 기업들이 안 받는다는 그걸 입증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입증해요? 그러니까 입증하기가 어렵죠. 예. 입증을 못하면 증시에서 퇴출시킨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법이고 예. 이런 법안이 지금 예고가 돼 있으니까 지금 안 그래도 미중 관계가 좋지 않아서 막 네. 퇴출시키고 있는데 이런 법까지 통과되면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막 퇴출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예 중국에서 좀 선수를 치기 시작했다. 기왕 퇴출될 거 아예 괜히 애 마음만 아프니까 보내지 말자. 이거 우리가 그런 거다. 미국에서 퇴출 당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해석도 있던데 정확한 건 뭐 알겠습니다. 중국 제도의 정확한 그 취지나 이런 거는 잘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네. 전문가 네. 또 찾아서 한번 쭉 설명 드릴 일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준비한 내용이 또 있는데 네. 이거는 좀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막 간단하게만 네. 할게요. 그러면 예. 이 중국 폴더블 폰이 시작됐다는 건데 뭐 아주 간단한 기사예요. 사실 네덜란드 IT 전문지 이게 국제 요새는 국제적인 시대여 가지고 네. 네덜란드 IT 전문지에서 중국의 샤오미가 중국 특허청에 특허를 하나 냈다는 기사를 낸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특허가 어떤 거냐? 혹시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이게 이제 기사에 나왔던 사진인데 이거 우리나라 삼성에 있는 그 갤럭시 Z 플립 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어떤 것이 아시죠? 가운데 접네요. 네, 가운데 접는 예. 가운데 접는 이 폴더블 폰. 네. 그러니까 이거를 냈다는 게 사실상 뭐 이거를 이제 앞으로 내겠다는 신호 아니냐 이런 기사인데 그건 좀 너무 빨리 간 추측 아니에요,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왜냐하면 아주 어렵잖아요. 이미 중국도 폴더블 폰을 만들기 시작했고 예. 이게 이제 옆으로 책을 이렇게 펴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공책 펴는 방식은 인폴드 방식이라고 하고 예. 저렇게 그 저거 제트플릭처럼 생긴 거를 그 크램쉘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조개처럼 연다. 아, 저건 조개 방식이다. 조개 방식이 그 다른 폴더폰에 비해서 가격이 쌉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 삼성폰도 예. 그 이렇게 책장처럼 여는 폴더블폰은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저거는요? 저거는 한 130만 원 정도. 이거 물론 비싸지만 가격 차이가 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책장처럼 여는 건 저런 게 두 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훨씬 크잖아요. 크면 당연히 비싸죠. 그래서 같은 폴더블폰도 양문형 냉장고 비싸요. 하는 문 한 짝보다 당연한 거지 이거는. 그래서 이 폴더블폰이 사실은 훨씬 대중성이 있지 않냐. 처음부터 그런 얘기들이 꽤 있었고. 네. 이게 지금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어떤 걸 기대하냐면 뭐 중국이 뭐 이것도 따라오고 저것도 따라오네. 그렇게 요즘 해석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예. 삼성이 지금 8월에 추가적인 이 폴더블폰 신제품 낼 예정이거든요. 근데 삼성만 지금 거의 만들고 있는데 예. 삼성이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시장 점유율이 스마트폰 전체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폴더블폰 시장이라는 예. 게 너무 예. 작은데 중국이 어쨌든 후발주자이면 막 따라오고 또 혹시 뭐 애플도 나중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폴더블폰 뭐 이런 기사들이 있던데 그렇게 참여하면
이 시장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삼성이 지금 폴더블폰은 어쨌든 앞서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좀 유리한 거 아니냐. 뭐 그런 분석도 있더군요. 별로 설득력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폴더블폰이 별로 안 팔리는 이유는 네. 그렇게 굳이 그걸 굳이 한 번 더 접을 필요 있는가? 네. 어차피 펴면 우리 스마트폰인데 한번 접히면 나쁘진 않으나 작아지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주머니는 어차피 다 들어가니까요. 네. 굳이 한 번 왜 더 접지? 이것 때문인데 네. 그럼 더 많이 나온다고 그 시장이 커질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폴더블폰은 이렇게 네. 공책처럼 여는 넓어지는 거 너무 부러워요.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는 게 있어 아니라 보여요. 그 노안이 와서 좀 이렇게 키워 봤으면 좋겠는데. 웃지 마. 여러분들 다 옵니다. 저도 안 올 줄 알았어요. 네. 무겁다는 지적도 있네요. 무거워요. 아, 두 개 갖고 다니면. 두 개 갖고 다니니까 무겁게. 근데 이상하게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 이거는. 이거 여는 거? 그래서 진짜 그 노안 때문에 그런가? 아, 그럼요. 키워서 보면 좋아요. 예. 그러나 이제 기왕 있는 게 이렇게 닫는 거는 네. 별로 이거는 좀 여성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닫고 나면 작아지니까 네. 쉽게 네. 잃어버릴 것 같아. 워낙 잘 잊어버리시니까 저 이 형 손 네. 많이 가는 형이에요. 자 오늘 주인장 백브리핑 오늘은 뭐 별 사고 없이 무사히 네 잘 네, 지나갔네요. 그렇죠? 칠판맨도 예. 등장하죠.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자 저희 하나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달라지고 발전하고 설비 투자 열심히 하는 네, 3프로TV가 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 일당백 인터뷰로 넘어가 보죠.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